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나그네와 여우. 옛날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집도 없는 들판에서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하늘은 당장 비가 내릴 듯이 흐리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나그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단나는 걸 이를 어쩐다. 나그네는 어둠 속을 헤매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아, 저기에 집이 있구나. 나그네는 기뻤습니다. 불빛을 향해 빨리 걸어갔죠. 가까이 가보니 그 불빛은 조그만 초가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방 안에서 예쁜 처녀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사정이 딱하신 모양이니 쉬어가도록 하십시오. 그 집은 처녀 혼자 사는 집인지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고맙게도 처녀는 곧 저녁상까지 차려다 주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나그네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딴 집에 처녀 홀로 살고 있다니 아무래도 좀 이상하군.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싹, 싹. 무슨 소리일까? 나그네는 문틈으로 내다보았어요. 한밤중에 처녀가 열심히 부엌 칼을 갈고 있었죠. 그 모습에 나그네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처녀의 눈매가 몹시 사나웠던 것 같았죠. 나그네는 뒷문으로 감쪽같이 빠져나가 뒷곁에 숨어서 처녀가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녀는 칼을 들고 나그네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날 어쩌려는 거였지? 처녀는 곧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두리번거리다가 아랫길로 마구 달려갔죠. 하마터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뻔했구나. 나그네는 처녀와는 반대로 윗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려가다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칼을 들고 아래쪽으로 달려갔던 처녀가 어느 틈에 뒤따라오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겁이 더럭 났어요. 서둘러 먼 곳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곧 처녀에게 붙잡히고 말 상황이었죠. 나그네는 짊어진 보따리도 팽개친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산 모퉁이를 돌아서니 밝게 불을 켜놓은 정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됐다. 살았구나. 나그네는 불빛이 밝은 그 정자를 향해 마구 달려갔죠. 정자가 가까워지자 나그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자 정자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난 목소리로 나그네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쳤구나. 이제 너는 죽었다. 그렇게 나그네는 골방에 갇혔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딜까? 저놈들은 어떤 놈들이지? 나그네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죠. 나그네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긴 칼을 들고 웬 사나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꽁무니에 기다란 짐승의 꼬리가 달려있지 않겠어요? 여우다! 나그네는 그제서야 여우들이 사람으로 둔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영락없이 죽는구나.
하필 여우의 손에 죽다니.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칼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섰죠. 나그네는 겁에 질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우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벌어서 뒷일을 궁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오. 소원? 무슨 소원이냐?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요. 제발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시오. 무슨 물을 한 동이나? 실컷 물이라도 마시려는 거요. 여우는 물 한 동이를 갖다 주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그네는 그 물로 열심히 흙벽을 축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은 물에 젖어 축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겨우 사람 하나 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죠. 나그네는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 그곳은 낭떠러지 위였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지 않고서는 도망갈 길이 전혀 없었죠. 그래, 여우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편이 낫겠어. 그렇게 결심한 나그네는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곳은 뜻밖에도 푹신하였어요. 또 이상하게도 그 푹신한 것이 후다닥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나그네가 떨어진 곳은 바로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나그네를 등에 태운 채 새끼들이 기다리는 굴로 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돌보는 사이 나그네는 몰래 빠져나와 큰 나무로 올라갔어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 여우들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채워간 줄로 알고 호랑이 굴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 새끼 호랑이들을 모두 물려 죽였어요. 그때 마침 호랑이가 돌아왔죠. 자기 새끼가 모두 죽어있는 모습을 본 호랑이는 여우들을 한순간에 모두 물어 죽였습니다. 여우들이 모두 물려 죽고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진 나그네는 여우굴에 들어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갓난이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만을 모시고 살았죠. 갓난이네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지어 겨우겨우 살아나갔어요. 갓난이는 언제나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요. 갓난아, 너는 이제 쉬어라. 내가 마저 하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갓난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머니보다 더 하려고 했죠. 갓난이는 남의 집 일도 했어요.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갓난이는 남의 집 일도 자기 집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갓난이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돼요. 맞아요. 자기 집 일처럼 정성껏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모이면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갈 때면 몹시 피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갓난이는 웃으며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의 집 일을 끝낸 갓난이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짓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훌쩍 뛰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두꺼비인 줄 알자 웃음이 나왔어요. 갓난이는 물끄러미 두꺼비를 보았습니다. 두꺼비는 계속 배를 핥닥거렸어요. 배가 고파 그러니? 갓난이는 밥 한 술을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죠. 자, 어서 먹어. 두꺼비는 밥을 먹더니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갓난이는 아침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죠. 어제 그 두꺼비가 물독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어제는 참 고마웠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집에 안 가고 밤새 여기 있었네. 갓난이는 반가워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튿날도 다음 날도 두꺼비는 가지 않았습니다. 갓난이와 두꺼비는 아주 친해졌어요. 갓난이는 자기 밥을 조금씩 떠서 두꺼비에게 주었죠.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 큰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갓난이가 살고 있는 마을 뒷산에는 커다란 바위굴이 있었어요. 무서운 괴물이 사는 굴이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괴물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밤중에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물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집을 부수기도 하고 애써 지은 밭농사를 망쳐놓기도 했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바위굴 앞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가씨 한 사람씩을 괴물에게 바쳤죠. 이 아가씨를 바치니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괴물에게 아가씨를 바친 다음부터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 괴물을 달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갓난이 차례였죠. 괴물에게 바칠 아가씨로 갓난이 차례가 된 것입니다. 갓난이는 슬프게 울었어요. 늙으신 어머니는 울다가 병이 나고 말았죠. 두꺼봐, 너도 잘 있어. 나는 이제 괴물의 밥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한단다.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갓난이가 울자 두꺼비도 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갓난이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였어요. 어머니도 울고 갓난이도 울었죠. 갓난아, 너무 슬퍼 마라. 어머니는 우리가 잘 돌봐드리마. 이제 그만 가자꾸나. 마을 사람들이 갓난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렇지만 갓난이는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으로 가면서도 자꾸 울음이 나왔죠. 바위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 갓난이만 남겨놓고 모두 내려와 버렸어요. 혼자 남게 된 갓난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밝은 달이 떠올랐지만 사방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죠.
그때 갑자기 굴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쏴 하는 소리가 들렸죠. 굴 속에서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꿈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갓난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커다란 지네였죠. 살려주세요. 지네는 찬바람을 내며 천천히 갓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갓난이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지네가 커다란 입을 벌리려고 할 때였어요.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폴딱 뛰어나와 지네 앞을 막았습니다. 바로 갓난이가 밥을 먹여서 키운 그 두꺼비였어요. 두꺼비 안 돼! 저리 비켜! 하지만 두꺼비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네의 얼굴을 향해 독을 내뿜었죠. 지네도 뒤로 물러나며 독을 뿜기 시작했어요.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서로 빙빙 돌아가며 독을 내뿜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갓난이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눈물을 글썽이며 두꺼비를 부르다가 갓난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두꺼비와 지네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 지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려 했죠. 그러자 두꺼비는 앞을 막아서며 마지막 독을 내뿜었어요. 지네도 다시 돌아서서 두꺼비에게 독을 뿜었죠.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요?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이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갓난이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어찌 된 일일까? 어젯밤 커다란 지네가 나를 향해서, 그래, 두꺼비가 나타났었지? 갓난이는 그제서야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저만치에 커다란 지네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지네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두꺼비가 저 괴물을 쓰러뜨렸구나. 그럼 두꺼비는 어디로 갔지? 갓난이는 기뻐하며 두꺼비를 찾으려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죽어 있는 두꺼비가 보였죠. 지네를 물리쳐 죽이고 자기도 죽은 것입니다. 두꺼봐, 네가 나를 구해주고 죽었구나. 정말 정말 고맙다. 갓난이는 두꺼비 앞에 엎드려 슬프게 울었어요. 갓난이가 슬프게 울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거 좀 봐! 갓난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귀신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 아니야! 저거 좀 봐! 응, 저건 지네잖아! 괴물이 죽었나 보구먼! 사람들은 그제서야 기뻐하며 갓난이를 불렀어요. 갓난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저 괴물을 죽인 거냐? 사람들은 살아있는 갓난이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괴물을 죽인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살던 저 두꺼비가 괴물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두꺼비가 있다니. 네가 밥을 주면서 키웠다던 그 소문난 두꺼비냐? 네.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무덤을 잘 만들어 주었어요. 갓난이가 살아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걱정으로 알아누웠던 어머니도 기뻐하며 일어났죠. 그 두꺼비 때문에 이제 전혀를 바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요. 모두 갓난이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두꺼비 덕분이랍니다. 마을에는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마음 편히 살았답니다. 자라가 준 구슬. 신라 원성왕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원성왕은 황룡사의 지혜 스님을 궁궐로 불렀어요. 소승은 황룡사의 지혜라고 하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원성왕은 지혜 스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무슨 일로 찾으셨는지요? 화엄경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법회를 열려고 하오. 그러니 그대가 화엄경을 강론해 주시오. 지혜 스님은 원성왕의 명을 받아 법회가 열리는 동안 날마다 화엄경을 외웠어요. 지혜 스님이 법회를 여는 동안 스님이 데리고 온 묘정이라는 어린 중은 심부름과 궂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묘정은 늘 금광정이라는 우물에 가서 바리떼를 씻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묘정은 우물에서 바리떼를 씻고 있었어요. 어? 저게 뭐지? 묘정은 물을 들여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물 속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묘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속에는 커다란 자라가 있었죠. 자라는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놀고 있었어요. 아, 자라잖아. 우물 속에 웬 자라가 있을까? 저 녀석이 아무래도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묘적은 밥 찌꺼기를 가져와 장난삼아 자라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자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밥알을 덥석 물곤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언? 이 녀석 봐라. 그날 이후 묘정은 바리떼를 씻을 때마다 밥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자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라도 묘정이 바리떼를 씻으러 나올 때쯤이면 벌써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와, 오늘도 먹을 것을 주는 거지? 마치 자라가 묘정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자라는 헤엄을 치며 묘정에게 재롱을 부리기도 했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묘정도 자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50일이 흘렀습니다. 지혜 스님의 화엄경 법회가 끝날 무렵
묘정은 자라에게 밥을 던져주면서 말했어요. 오랫동안 먹을 것을 주며 네게 덕을 베풀었는데 넌 내게 무엇으로 갚겠니? 하지만 자라는 묘정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밥알만 날름 받아먹고는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괜한 말을 했구나. 묘정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라를 영영 못 볼 것 같아 무척 서운했어요. 며칠 후 그날도 묘정은 금광정으로 갔습니다. 묘정은 우물가에 바리떼를 내려놓고 자라를 찾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자라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어? 저 녀석 입이 이상하네? 묘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자라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자라가 입에서 무엇인가 뱉어내고는 금세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묘정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묘정은 얼른 그것을 우물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구슬인가? 그런데 왜 이걸 나에게 주었을까? 묘정은 구슬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구슬은 은은하게 빛이 났죠. 귀한 물건 같은데? 묘정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괜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죠. 묘정은 그 구슬을 허리띠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허리에 차고 다니며 소중히 여겼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라에게 구슬을 받은 뒤부터 묘정을 보는 원성왕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묘정에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원성왕이 묘정을 아주 아끼고 귀여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묘정아,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를 보는 것이 즐겁구나. 원성왕은 묘정을 늘 옆에 두었어요. 원성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묘정을 예뻐했죠. 그 무렵 나라에서 중국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으로 가게 된 신하도 묘정을 무척 아끼고 귀여워하던 사람이었죠. 임금님, 묘정이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면 먼 길이 덜 심심하겠나이다. 사신으로 갈 신하가 원성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아, 참 곤란한 청을 하는구려. 하지만 먼 길을 다녀와야 할 터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원성왕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묘정은 사신을 따라 머나먼 당나라에 가게 되었죠. 사신과 묘정은 백기를 달려 당나라의 수도인 서안에 도착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신라에서 온 사실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 황제는 사신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신 옆에 있던 묘정을 보는 순간 황제는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아이는 누구요? 예, 불도를 닦고 있는 묘정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정을 자꾸 쳐다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황제뿐 아니라 묘정을 본 당나라 신하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저 아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 참 이상한 일이로군.
당나라 신하들은 묘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당나라 신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옵니다. 저 아이에 대해 말씀을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해보시오. 어디 들어봅시다. 당나라 황제는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이 아이의 얼굴 어디를 보아도 복스러운 데가 없사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이 몸에 예사롭지 않은 물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그 말에 황제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이의 몸을 살펴보시오. 황제의 말에 따라 묘정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신하가 마침내 허리띠 끝에 매달려 있는 작은 구슬을 찾아냈습니다. 허리띠에 이 구슬이 매달려 있었사옵니다. 어디 이리 가까이 가져오시오. 신하는 구슬을 황제에게 가져갔습니다. 작은 구슬을 보자마자 황제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 구슬은... 황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무슨 일이시옵니까? 신하들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잃어버린 여의주라오. 황제는 구슬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아니, 그걸 어떻게 신라의 아이가... 당나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묘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여의주가 4개 있었어. 그런데 지난해에 한 개를 잃어버렸지. 이 구슬은 내가 잃어버린 그 여의주가 틀림이 없어. 황제는 묘정에게 어떻게 구슬을 얻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구슬을 얻게 되었는지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묘정은 자라에게 구슬을 얻게 된 사연을 자세히 말했답니다. 이상하게도 황제가 여의주를 잃어버린 날과 묘정이 자라에게 구슬을 얻은 날이 같았어요. 그 자라가 내 것을 가져간 게로구나. 황제는 묘정에게 구슬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신 일행은 일을 무사히 마치고 묘정과 함께 신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나라 황제에게 구슬을 돌려준 뒤로는 묘정을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처녀쥐의 신랑 찾기. 아주 오랜 옛날 미얀마의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쥐가 살았어요. 처녀쥐의 눈은 머루처럼 까맣고 털은 반지르르 윤이 났답니다. 온 마을의 총각쥐들이 앞다투어 결혼하자고 몰려왔어요. 아름다운 처녀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쌀이든 보석이든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빠쥐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과 짝지어 줄 거야. 당신 말이 옳아요. 엄마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짐을 꾸려 먼 길을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을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쥐 부부는 제일 먼저 해를 찾아갔어요.
앤님, 앤님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시니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글쎄, 내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나도 당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게 누구인가요? 아빠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구름이지. 구름이 가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거든. 쥐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구름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힘들지 않았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해가 지는 서쪽으로 사흘을 걷고 걸었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구름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쥐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구름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분명 해보다는 세지. 하지만 나는 바람한테 쫓겨다니는 걸. 아이고,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지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지가 엄마지를 달랬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이게 모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쥐 부부는 구름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바람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깊고 울창한 숲을 열흘이나 헤맨 끝에 쥐 부부는 겨우 바람을 찾아냈어요. 바람님, 제 딸과 결혼해 주세요. 아빠지가 말했죠. 나도 아름다운 처녀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10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었는걸. 바람은 부끄러워하며 얼른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쥐 부부는 더 묻지도 못하고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해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힘이 세다면 소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나무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하지 뭐해요. 사실은 저 아래 사는 황소란 놈이 저녁마다 나한테 와서 물을 갈거든. 그런데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얼굴로 엄마지가 물었어요. 황소가 물을 비벼대면 아무리 강한 나무도 견디지 못하지. 그러니 튼튼한 뿔을 가진 황소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이 아닐까? 그럴싸하다고 여긴 쥐 부부는 황소를 찾아 얼른 언덕을 내려갔어요. 황소님, 소나무님이 황소님을 두려워하니 황소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시겠지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아빠지가 물었어요. 하지만 황소는 한숨을 쉬며 풀밭에 엎드렸어요. 물론 내 뿔은 세상에서 제일 세지. 하지만 목에 걸린 밧줄만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더군.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밧줄이 아니겠어? 그런데 밧줄에게 물으니 밧줄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 뭐예요. 고맙지만 나보다 센 놈이 하나 있어. 햇님보다 구름님보다 바람님보다 소나무님보다 황소님보다 밧줄님보다 더 세다고요. 도대체 그렇게 강한 분이 누굽니까? 화가 난 아빠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밤마다 나를 갈가대는 종각질하네.
총각지의 이빨만큼 강한 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마침내 쥐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낸 거예요. 쥐 부부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총각지 가운데 가장 힘세고 용감한 총각지를 찾았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쥐는 그 총각지와 결혼을 했답니다. 친구가 없어졌다. 아주 오랜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스승과 열두 제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깨달음을 얻기로 했어요. 그런데 스승과 열두 제자는 좀 어리석은 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스승과 열두 제자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자 스승이 소리쳤어요. 물러서라. 이 강은 위험해. 많은 사람들이 이 강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강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자. 스승과 제자들은 강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스승이 한 제자에게 말했어요. 강가로 가서 강물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제자는 불붙은 나무 토막을 들고 강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나무 토막을 조심조심 강물에 담가 보았죠. 슉! 당장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제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을 쳤어요. 아이고 스승님, 강이 생생히 깨어있지 뭡니까? 제가 나무 토막으로 건드리자마자 뱀처럼 슈슈슉 소리를 내면서 김을 내뿜었어요. 지금 강을 건넜다간 큰일 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강이 잠들 때까지 모두들 숲에서 쉬도록 하여라. 숲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소금꾸러미를 실은 당나귀를 데리고 이 강을 건너가게 되었거든. 그런데 강을 건너고 보니까 강이 소금을 몽땅 훔쳐가지 않았겠나? 할아버지는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지.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했죠. 이 강은 정말 못된 도둑이로구먼. 이튿날 스승과 제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강물이 깨어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제자는 불 꺼진 나무 토막을 들고 강가로 갔어요. 조심조심 강물에 나무 토막을 담가 보았더니 슈! 소리도 나지 않고 김도 나오지 않았죠. 제자가 스승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스승님, 강이 잠들었습니다. 강이 깨기 전에 서둘러 건너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조심조심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강을 건너자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그때 제자 한 명이 말했죠. 모두들 무사하지. 정말 무시무시한 강이었어. 다들 잘 건너왔는지 내가 세어볼게.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어보았답니다. 어리석게도 자기는 쏙 빼놓고 말이죠. 아! 그는 깜짝 놀라 스승에게 달려갔어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1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강물에 빠져 죽었나 봅니다. 스승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네가 다시 한번 세어보거라. 얼른 다른 제자가 나서서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도 자기를 빼고 센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분명히 한 명이 모자랍니다. 열두 제자들이 모두 나서서 세어보았어요. 몇 번을 세어도 12명밖에 되지 않았죠. 스승이 나서서 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스승과 열두 제자는 친구 한 명을 잃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친구를 앗아간 강물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나쁜 강물아, 너는 죄 없는 우리 친구를 삼켰어. 못된 강물, 바싹 말라버려라. 쓰레기로 가득 채버려라. 그들이 울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그네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들은 강이 친구를 삼켰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나그네가 속으로 헤아려 보니 13명이 다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들이 어리석어서 수를 잘못했다는 걸 눈치챘죠. 나그네가 나쁜 마음을 품고 말했어요. 내가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마술로 되살린다면 어떤 보답을 하시겠소? 아이고 마술사님, 우리 친구를 살려만 주신다면 가진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돈과 물건들을 모아 나그네에게 주었어요. 나그네는 제자들에게 쇳똥을 한 바구니 주워오라고 시켰죠. 그러고는 스승과 제자들 앞에 쇳똥을 늘어놓고 엎드리라고 말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쇳똥에 코를 찍으시오. 나그네는 엉터리 주문을 외더니 쇳똥이 찍힌 코가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얼른 쇳똥에 찍힌 코 자국을 세었죠. 누가 세어봐도 13개가 분명했답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친구가 살아 돌아왔다. 마술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스승과 제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제갈 길을 가버렸답니다.